홍상수 감독이 빅모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빈소를 찾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홍상수 영화감독 프로필. 나이 1960년생. 고향 서울. 가족 어머니 전업숙. 학력 시카고 예술학교. 부인의 모친은 향년 85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의 연세에 비해 정정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갑작스러운 쇼크로 쓰러진 뒤에 9개월을 병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홍상수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첫 재판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도 홍상수 김민희의 불륜설을 조명했죠. 시어머니의 1200억대 유산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비밀 결혼식을 가지고 커플링 반지를 나눴다는 말도 있었죠. 부인과 별거를 하고는 있지만 이혼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불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과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상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루머도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임신설에 대한 말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함께 자녀로 있는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빅모상의 병문안은 물론 빈소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슈가 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궁금하네요.